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다음 달 3일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집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한 달 가까이 늦게 시행되는 셈입니다. 대구에서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등 49개 시험장에 1037개의 시험실이 마련됩니다. 응시 인원은 24,402명으로 작년보다는 3,410명이 줄었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은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시험장 주변으로 방역이 한층 강화됩니다. 수능 일주일 전부터 대구 지역 모든 고등학교 수업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시험실당 최대 수용 인원은 작년보다 4명 줄인 24명으로 조정했고, 수험생이 앉게 되는 책상 앞면에는 가림막이 설치됩니다.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 안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고, 감독관 역시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합니다. 유증상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별도로 마련된 시험실에서 응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가격리자 수험생을 위한 시험장이 별도로 설치되고,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수험생을 위해서는 지정 병원 한 곳이 시험장으로 꾸며집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시험장으로 사용된 학교에 대해 시험 이후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자가격리 중이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과 같은 공간을 사용한 감독관에게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